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명화에서 원근법을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작품입니다. 호베마의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 풍경화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네덜란드 전원의 한적한 아름다움을 운치 있게 그린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은 실제로는 높이가 비슷할 텐데 그림 속에선 가까이 있는 가로수는 매우 높고 크며 저 멀리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를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고 그 미술적 기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교과서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 미술적인 장치를 통해서 관람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중앙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켜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태안 안면도 오마이 갤러리에 있는 3D 입체 미술관에 설치된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 작품입니다. 렌티큘러라고 하는 특수 렌즈로 제작한 작품인데요. 멀리서부터 그림 가까이 앞으로 걸어가면 내가 그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미델 하르니스는 네덜란드 남부 마스강 어귀의 작은 섬에 위치한 마을로 지금은 비록 나무는 사라지고 교회 첨탑도 없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이 그림에서와 같은 전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풍경 속에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을의 소박한 전경이 잘 어우러져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며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멋진 그림입니다. 한 농부가 길을 따라 개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고 길의 끝부분에도 아주 작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건물 지붕의 붉은색과 나뭇잎의 회색빛 또는 녹색이 명확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시골길과 가로수, 밭과 집들이라는 전형적이면서도 향수가 어리는 서정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쓸데없는 가지들을 모두 쳐내 껑충하게 키가 큰 나무는 맑고 파란 하늘, 또 그런 하늘에 넓게 퍼져있는 하얀 뭉게구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볍게 흔들리는 듯합니다. 그림 구석구석마다 보여지고 있는 풍경 하나하나에 적절한 구도와 세심한 표현들이 돋보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풍경화의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존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그려진 나무들은 마치 자연이 인간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듯한 인상을 남겨줍니다.